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9번째. 어둠의 행성에서 빛의 지구로. 지구행성은 우주에서 원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감옥 행성입니다. 지구행성은 우주에서 50만 년 동안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행성은 미국을 시작으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행성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대립하고 있으며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 투쟁처럼 보이고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영적 전쟁은 한반도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미국인들의 의식의 대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의식의 각성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빛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한국은 극심한 사회 갈등과 혼란 속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축의 정립 후 지구행성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될 한국인들의 영적 대각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축의 정립 후 후천의 시대를 이끌어갈 한민족의 영적 대각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동지를 기점으로 하늘에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동지를 기점으로 18차원 15단계의 창조주인 오메가께서 지구행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정부들에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이 경복궁을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팀이 18차원 15단계의 창조주인 오메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구행성은 앞으로 어둠으로 온전하게 뒤덮을 것이며 어둠이 임계점을 넘어 빛 한 줄기 없는 세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지휘를 받는 어둠의 일꾼들이 준비되었으며 나는 그들에게 작전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니라. 빛의 일꾼들로 준비되고 있는 당신들은 이런 어둠의 세상이 오더라도 하늘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빛 한 줄기 없는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마음을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지구행성에 전염성이 강한 중국 폐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각 나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꾼들과 어둠의 정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환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세계 곳곳에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 혼란과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행성은 창조주에 의해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어둠의 행성이었습니다. 지구행성은 마지막 때에 어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엔딩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 의식들에게 무극에 계시는 아홉 번째 창조 근원으로부터 지구행성에서 어둠을 종결하고 지구행성을 빛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 의식들에게 17차원으로 프로그램된 지구행성의 진화 로드맵이 18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 의식들에 의해 지구행성이 처음으로 어둠의 행성에서 빛의 행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지구행성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지구행성은 어둠의 세력의 아젠다인 그레이트 리셋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주권 국가들의 힘이 약화되고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지구행성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고통 없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의식은 아픔 없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인류의 의식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기로 약속된 인자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행성 곳곳에서 어둠의 행성에서 빛의 행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행성 곳곳에서 물질 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구행성 곳곳에서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가치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행성 곳곳에서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인류에게 하늘을 찾아주기 위한 자연재해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구행성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행성 곳곳에서 창조주의 직속부대인 최강의 빛의 군단들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의식에 의해 지구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에 대한 행성 카르마들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 3일부터 지축의 정립 후 후천의 정신문명을 열어가기로 예정된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창조주의 빛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지축의 정립 후 창조주와 함께 새로운 후천의 정신문명을 열기로 예정되어 있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창조주의 빛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1년 1월 4일 우데카